503 영주에 혼자 사시면서 참 어렵게 사는 사람 집에 봉사활동 나와가 구두를 놨는데, 그 뜨신 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 3일 일을 해보니까. 그래서 구두를 놨는데, 최종적으로 불이 어떻게 돌아가서 퍼지는가, 이런 거를 좀 알아야 되고, 이 덮어버리면은 뭐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똑같기 때문에, 이 불이라는 것은 이 만져봐야, 또 마르는 그 범위를 보면은, 아, 불이 어디로 가가 방이 떴었는가, 이를 알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났냐면은, 이 방이 작은 방은 아니에요. 제법 큰 방인데, 불은 미는, 그러니까 우리 문구들은 불을 미는 겁니다. 미는 스타일이에요. 미는 스타일이라야 아랫목에서 불이 골고루 사이사이 들어가서 밀어가 전체가 뜨시는 것이지, 보통 요새 마이하는 굴뚝에 이제 그 흡출기를 달아가 굴뚝에서 뽑아내는 스타일은 좀 길게는 뜨시지만은, 이 옆에 구멍이 있다든지 옆에 찬바람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가 뜨시지를 않아요. 미는 스타일이라야 그 공간에 참다 열기를 밀어 이어가지고 최종적으로 굴뚝을 나가기 때문에 방이 전체 뜨시다 합니다. 그래서 미는 방법에도 두 가지인데, 첫째는 제일로 그 운목으로 미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지금 손을 요래 때문에 손이 안 되더라도 한번 열기가 확 올라와요. 이 대면은 너무 뜨겁지만은 이렇게도 열기가 확 올라오네요. 근데 이 불은 이렇게 밀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덮어서 안 보이는데, 요것이 이제 주루뚝이라는 게 주루뚝. 여기는 말랐고, 여기는 안 말랐다는 건 뭐냐면, 열기가 여기까지만 오라는 거예요. 여기는 냉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오니까, 여기도 한번 대보세요. 이 만지지도, 닿지를 못해요, 뜨거워서. 그리고 여기 불이 역행 확 미는 거 이렇게 역행 와가지고 이렇게 일본 그 임진왜란 때 일본 놈들 그 배를 유인해가지고 이게 싹 오는 거야. 오는데 이 주루뚝이 마침 이수진 장군이 어린 학기 학익진이라고 이 날개 학이 날개를 편식을 해가지고 불을 가둔단 말이 이게 이렇게. 그래서 주루뚝은 운목에서 불을 패는 방법이고, 아랫목에 돈산은, 돈산청이나 돈산은 아랫목에서 불을 펴는 방법이요. 그래서 이 불이 여기까지 왔단 말이요. 오면은 나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 불이 좀 다운돼가지고는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돌아놓는 거단 말이요. 이렇게. 일로 돌아놓는 거, 이렇게. 그래서 돌아가지고 지금 불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가 마른단 말이요. 여기도 손못 대요. 이 열기가. 이렇게 말라가잖아, 이렇게 돌아간다고. 돌아가지고 가고, 저기서도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니까 가야 어디든지, 가해가 배영구가 되니까 어디든지 만져도 가해가 뜻이단 말이야. 그래서 구둘방은 가해가 뜻이야, 전체가 뜻이는 거다. 그러면 이제 혼자 사시니까 그 장작을 만들기가 힘들어. 장작을 나무를 비가지고 그 자르고 도끼를 뽀개려 하면은 힘들어. 그래서 나무를 아껴야 되기 때문에 장작을 한두 개 내지 세개 해가지고 그잘수 있는 방법은, 이 불이 일로 가는 거지만은 아랫목은 일로만 가게 만들면 아랫목은 제일 작게 뜨시단 말이야. 일반적으로는 아랫목이 막 타고 뜨시게 만드는데, 우리는 미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아랫목을 뜨시게 하는 방법은, 여기서 이제 관통로가 오잖아. 관통로라는 아궁이 불을 조금이라도 운목으로 밀려있는 아궁이를 만들었단 말이야. 만드는 열기를 구멍을 하나, 두나, 세 개를 뜰었다고. 그 확인했다네요. 네. 그래서 불이 구들장을 절로 가게 하려면 구들장을 이렇게 놓으면 불이 밭에가 절로 가겠지. 그래서 절로 구들장을, 불이 갈수 있도록 구들장 이렇게 피터를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열기가 이렇게 가니까 이게 또 뜻이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 소남대밖에 못 때려, 여기는. 이게 작겠냐고. 그래서 불이 이렇게 가. 그래서 미는 방법이 아랫목에서도 갈수 있도록, 윗목에서도 큰 방으로 갈수 있도록 이두 가지 스타일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장작을 작게 아끼려면 요 부분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요 부분만. 그리고 이제 식구가 많이 왔을 때는 장작을 한 급이 더 이으면 막 전체가 되시단 말이에요. 그게는 우리 구둘식으로 나야 찜질방이 되는 거예요. 아랫목이 아무리 새카매 탈 정도로 고온이고 위에는 썰렁하면 찜질방이 안 돼요, 이 공기가. 근데 전체가, 가해가 전체가 뜨시게 만들어야 실내 공기가, 천장만 좀 낮추면 찜질방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 이 구들이 잘 낮았지? 아, 좋아요. 제대로, 어때, 제대로 구들이 잘 낮았지요? 네, 정말 마음에 들고요. 이렇게 신경 써서 구들 놔주시고. 딱 마음에 드시는가 보네. 아니, 그래서, 앉아, 뭐, 겨울에 네네. 차게 자지 말고 뜨시게 자면은, 구들방에서 자다 보면은 몸도 따뜻해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그래요. 그래서 요 지금 말란 자리는 주류떡 안에가 지금 빨리 마르는 게 이리 마르는데 사실은 여기도 손 대면 뜨끈뜨끈해요. 습기 때문에 지금 늦게 마르는 것이지 주류떡 안에가 제일 먼저. 그래서 이쪽엔 초립국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배연을 조금 더 많이 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에 주로 많이 앉으니까 이쪽에는 다 마른데 이쪽에는 조금 덜 마른단 말이에요. 주루뚝이라도 그게 그 방향을 봐가지고 불을 어디로 보낸다는 거지. 여기 겨울에는 여기 찬바람이 더 오니까 여기가 더 주로 따뜻하게 맞네. 사람이 창문 옆에 주로 많이 있고 이쪽에는 출입문이니까 조금 튼튼해야 되니까 조금 깊이 넣고 해가지고 불이 조금 늦게 가지. 그래서 이만한 크기의 불 배치를 잘 했다고 봐요.